12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2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4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1460명입니다. 어제 총 검사 건수는 10만 8324건입니다. 신규로 77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4,81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1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24명 발생하였습니다. 깊이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주요 시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 시설입니다. 대구 동구 종교 시설에서 지난 1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30명이 추가되어 총 31명 확인되었고, 제주도 제주시 종교 시설과 관련하여 총 11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또 요양 시설 등 관련입니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요양원과 관련하여 총 누적 확진자 107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첫 확진자 발생 후 1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충북 청주시 요양원에서 총 7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충북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총 28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86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요양원과 관련해서 총 1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둘다 인천광역시인데, 먼저 인천 신항 물류터미널과 관련해서 총 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중구에 소재한 식품 가공업소와 관련하여 1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강원도 동해시 초등학교에 총 4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역시 강원도 강릉시의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 총 10명의 확진자가, 청북 청송군의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총 1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4주간 한 주당 약 50건 내외의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특별히 지난 1주간, 즉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총 발생 건의 71.2% 대부분이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히 한달 전, 즉 48주차에 해당하는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집단 발생 건수와 비교를 하면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업장에서의 집단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 비접촉으로, 또한 식사와 소모임, 행사 등은 취소되어야 하며,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내의 감염 관리의 철저 그리고 방역 수칙의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장 등 직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비대면 회의 진행, 공용 공간에 대한 환기 및 소독, 회식이나 소모임 취소,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도 강조드립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셔서 정부 합동 점검단이 주요 집단 감염 발생 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교시설의 예배당에서 현장 대면 예배를 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도 확인이 된바 있습니다. 일부 대형 마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마스크 착용 미흡과 거리 두기가 부실한 것도 지적이 되었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출입구에서의 발열 감시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렘데시비르의 경우 현재까지 총 93개 병원에 1994명의 환자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 4종, 그중에는 DNA 백신이 2종, 합성 항원 백신 1종, 그리고 전달체 백신 1종이 각각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 내년 중에, 즉 2021년 중에 임상 3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 중수본에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생활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먼저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됨을 말씀드립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5 단계 조치가 확대 적용되며,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 식사가 금지됩니다. 성탄절 및 연말 연시에 사적 모임, 파티, 여행, 관광, 겨울철 레저 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되어, 먼저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것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권고드리고,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의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히 활용되는 파티룸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조치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 의무화, 시식, 시음, 견본품의 사용 금지, 집객 행사의 중단,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동절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 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됩니다. 동시에 여행 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조트, 호텔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절반, 즉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에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서울의 남산공원, 강릉의 정동진 등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 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하게 됩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이 또 다른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수 있기에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고 집에서 머물면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적인 겨울철에 최대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비록 오늘 국내 환자 발생 규모가 일주일 전 동기간보다는 작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감소 모양새가 과연 지속될지는 현재로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연말 모임을 자제하고 취소하면서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선제 검사에 기꺼이 응해 주시는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 선별 검소소 현장으로 달려와 주시는 의료진 분들의 노력, 헌신이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언제든 지역사회 유행을 증폭시킬 수 있는 종교시설과 사업장의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유행의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의료시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폭발적인 규모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위험시설이나 상황에 대한 저희 당국의 조치 외에도 세 가지 각별한 주의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면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분들은 시설 내에서의 수칙 준수는 물론이고 시설 밖에서의 일상 생활에서도 친목 모임을 삼가시고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사자분들의 노고가 크시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맞아서 좀더 책임감 있는 실천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는 집단 감염 발생이 많았던 사업장, 그리고 집단 거주시설인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는 발열 감시,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 수칙의 준수와 즉시 검사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를 확실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는 등 코로나19의 도전이 끝을 모르게 거센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또 다른 도전에 대응하면서 국산 치료제와 국산 백신의 개발, 그리고 확보되는 백신의 접종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거리두기로 쌓이는 피로,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국민들, 그리고 진료와 검사에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일선의 보건요원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리두기 그리고 생활 방역 관련된 세부 기준의 경우는 중수본으로 문의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이어갔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1,000명대 확진자 발생의 여파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서인지, 그렇다면 앞으로도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문을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희 방역 당국으로서는 일단 60대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위중증 환자 발생의 규모도 60대 이상이 사실상 약 거의 90% 가깝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전체 발생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6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입원하거나 또는 입소해 계시는, 아까 그 브리핑 내용에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최근 의료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최근 사망자 급증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방역 책임자들은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도 명복을 빌고 항상 애도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통 환자로서 확진자가 된 후에 대개 위중증으로 진행되는데, 짧으면 일주일 이내, 또 결국은 사망으로 진행되는 까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근 세 자릿수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의료 체계의 어떤 부족이나 미흡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장에서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JTBC 최승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에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수도권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시설별로 핀셋 방역을 계속 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대본과는 별개로 방대본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방식이 조정 방식이 방역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대본은 중대본의 일원이고, 중대본의 모든 결정에 방대본도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여부, 또 결정 방식, 또 기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하고 또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별개의 입장을 방대본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거리두기 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지난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시행했던 여러 대책 그리고 상황, 역학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또 역학적인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기준이 잡히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 두 가지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어린이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근거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하나와 영국 통계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10%가 3개월이 지나도 후유증을 겪는다고 했는데 독감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지 독감과 비슷한 수준인지 아니면 그보다 정도가 좀더 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영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Public Health England, 즉 영국의 우리나라와 같은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특정한 연령대별로 감염력에 대한 얘기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어린이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보다는 그 분석된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분석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등장한 변이는 모델링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소위 전파력, 즉 트랜스미서빌리티 자체가 그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약57% 증가, 또 다른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약70% 정도로 전파력을 증가시키는 그 퍼센트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전파력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리두기, 반대로 똑같은 전파 위험 행위를 했을 때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비록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에서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이가 좀더 확산이 되면 어린이 환자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그 통계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코로나19의 경우 독감에 비해서 치명률도 높고 주로 그 중증도, 시비리티 자체가 높은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후유증의 경우에도 독감보다는 높으리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새롭게 등장하는 감염병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파력은 올라가면서 중증도는 조금씩 떨어지는 게 사실상 병원체의 진화적 그 방향과는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감과 비교해서 인류에게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로나19가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더 찾아보고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상세한 그 조정과 관련돼서는 또 중수본으로 문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정서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밤 9시 이후에 포장 배달 이외의 음식 식당 이용 금지 조치에서 밤 8시나 밤 10시가 아니라 밤 9시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대로 제한하는 게 오히려 밀집도를 그전 시간에 높일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선일보의 정서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방대본도 같이 조치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9시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이제 술집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 두기의 이행에 있어서 시간대별로 볼 때는 그 9시로 측정을 하는 것이 온전히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활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도가 증가되는 그런 균형점을 찾고 또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서 숙고를 해서 정한 시간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핌의 정승원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종교 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5인 이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방역 당국은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20명 이내에서 모이면 서울시의 해석대로 제재 조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 연말연시의 그 방역 대책에서 종교 시설의 경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예배를 실시를 해야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종교 시설 주간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가 됩니다. 다만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영상 제작이나 송출 등을 위하여서 모이는 인력 제한을 20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는 소모임의 성격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모임과 달리 해석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덕넷 김인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올해 4월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바이러스 유사체 기반 백신 후보 물질 제작에 성공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난관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 4월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소위 VLP, 즉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이라는 부분을 개발하고 그때 이제 보도자료를 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술은 백신의 그 플랫폼에서 한 종류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다만 그 국내에서 이제 겨우 이제 그 비임상을 거쳐서 임상 일상에 진입을 한 백신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지금 화이자라든지 또 모더나 등 mRNA 핵산 백신 중에서도 mRNA 백신의 두개 회사가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 뭐 그것이 영국이든 미국이든 승인을 받아서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국내 백신은 현재 mRNA 플랫폼의 백신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핵산 백신 중에서는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실상 DNA 백신, 그리고 나머지 합성 항원 백신과 전달체 백신 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구기관 또 기업체에서 이렇게 그 백신과 관련해서 세계 선두를 달리는 기업에 비해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는 저희가 그 치료제 백신의 분과위원회나 실무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 축적된 어떤 경험 또 연구에 쏟아부은 투자 관련된 인력 더 나아가서는 소위 임상 시험과 관련된 체계,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코로나19를 맞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플랫폼 중에 아마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임상 3상까지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제품이 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경우 다른 백신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었느냐? 각각의 플랫폼별로 선진국 또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에는 과거 예를 든다면 mRNA 백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카라든지 또 다른 뭐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는 에볼라라든지 세계 각국의 신종 감염병이 등장했을 때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까지는 아니어도 개발하기 위한 축적의 기술이 또 그러한 시간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가 등장하면 이미 출발선상에서 한참 앞에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고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될수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신종 감염병 또 감염병 전반에 대한 백신의 플랫폼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할 동력 또 지원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족한 점을 어떻게든 한 번은 이번 기회에 끝까지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축적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닥치는 상황은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RNA의 경우에는 아예 지금 플랫폼 자체를 국내에서 시도를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국립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국외의 선진국과의 협력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을 도입하고 진행하는 데에도 각고의 노력을 한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채널A 이상현 기자님 질문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통계를 보면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온 16건 중에 PCR 검사 결과 양성 7건, 음성 7건, 진행 중 2건으로 나오는데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을 절반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또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임시검사소에서는 비인두 도말 PC만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기자님이 설명했고, 이에 대한 질병청의 지침이나 입장은 어떤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신속항원검사법은 검사의 특성상 이미 검사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진검사로 활용되는 리얼타임 RT-PCR에 비해서는 민감도나 특이도 면에서 여러 가지로 수치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확진검사로는 사용하지는 않고 다만 일종의 선별검사로서 즉 개념 자체는 고위험 집단 또는 고위험 시설에서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여 양성이 나오게 되면 그 해당되는 시설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리얼타임 RT-PCR을 통해서 더 많은 사례를 찾아나가는 어찌 보면
그 도구의 하나로 이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활용 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목적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시 검사소에서 비인두 PCR만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된 사실을 좀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내 외국인 입국 시에 영국 출발 항공편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방문 사실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영국 체류 사실을 검역 당국이 확인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임시 선별검사소 내에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한 후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위음성 우려가 많았는데, 위음성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내국인이 입국할 때 영국 출발 항공편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방문 사실이 기재되지 않으면 사실상 영국 체류 사실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위음성 의심 사례의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역 지원팀을 통해서 방문 사실과 관련된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있을지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또 별도로 기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국내 환자 규모가 5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수도권의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오늘 발표된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은 고령의 어르신과 기저질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자원도 지켜냄으로써 사회 전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한파와 가중된 업무에도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 일선 방역 담당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일선의 방역 담당자들, 그리고 의료인을 보호하는 데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인력과 자원을 지키는 것이 곧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다른 질환의 중환자,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아서 성탄절과 신정 두 번의 연휴이자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모임도 큰 위협이 될수 있는 만큼 전국의 감염 위험도는 매우 높습니다. 모임이 없으면 바이러스의 이동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위기를 꺾을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대면 모임을 취소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면 즉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만 역학조사 그리고 의료 병상의 확보, 백신의 확보와 접종 계획 마련 등 방역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권동호, 신환희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